주변에 이제 암 환자가 같이 있는 가족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. 한 8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요. 한집 걸러서 한 집은 암 환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제 어떻게 챙겨야 될지 가족분들이 되게 또 걱정이기도 해요.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알차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식품 구성 자전거는 뭐 비만에서도 쓰이고 당뇨에서도 쓰이고 여러 개에서 쓰이는데요.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조금 제가 잘 짚어드릴게요. 네. 공유구는 이제 힘을 내는 에너지원이고요. 그다음에 단백질군은 또 피와 근육을 잘 만들고요.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근육 소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가만히만 있어도 근육이 잘 빠지거든요. 이 근육이 잘 빠지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 일반인들보다 달라지는 게딱 하나 있어요. 영양소가. 단백질을 좀더 챙겨 먹는다. 그래서 권장량이 일반인이 0.92 정도 되거든요. 키로당 내 몸무게당 0.92면은 암 환자들의 권장량은 1.0에서 1.2 되게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몇 끼마다 단백질을 꼭 있는 식사를 하셔야겠고요. 이 단백질이 잘 소화가 되려면 채소와 과일이 잘 들어와야 되고, 그다음에 뼈도 튼튼하게 하려면 유제품류 섭취, 그다음에 유지류와 당류, 지방 같은 것도 적절히 좀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우리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. 네, 우리가 에너지가 되려면 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 공장에 들어가면 이게 힘으로 딱 나오게 되거든요. 내가 먹은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공장을 돌아가야 돼요.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힘으로 딱 나오게 되는데 이거 볼게요.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. 이 포도당과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데요. 이세 가지가 아셀틸코에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되고 만남의 광장이에요. 여기서 만나면 그다음에 TCA 사이클, 크랩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한 바퀴 돌면 우리가 힘으로 나오는데요. 암 환자들 특징이 힘이 잘 없어요. 네, 힘이 많이 빠지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단백질 좋다고 해서 단백질 음식만 챙겨 드신다든지 오리고기, 소고기 이렇게만 드신다든지 하면은 이게 에너지로 잘 가지는 않아요.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이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에너지로 해서 잘 힘으로 해서 나가려면 여기 비타민 중에 이름 보이세요? 제일 많은 비타민 갖고 있는 이름. B네요. B. B자가 네, 많이 맞습니다. 보이네요. B가 많이 보이죠? 이 에너지가 한 바퀴 돌아서 나가려면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해요. 그래서 우리 피로할 때 먹는 그 약품 하나 있잖아요. 피곤할 때 먹는 거. 피곤할 때뭐 네, 우루사. 우루사. 네, 그런 것들 이제 성분들 보면요. 이 비타민 B가 꼭 들어가게 돼요. B 정도가 비타민 B가 들어와야 에너지가 잘 전환이 돼서 힘이 나는데요. 그럼 이 비타민 B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면요. B의 역할은 이렇게 한번 보면 B의 역할이 이제 당류와 아미노산. 아미노산 이제 단백질을 말하고요. 식욕 증진, 그 다음에 세포 기능 촉진 발육 도와주고 에너지 전달 도와주고 아미노산, 그다음 신경 전달 물질 합성도 잘해주고요. 당대사, 적혈구, 그리고 우리 빈혈 오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. 그리고 3대 영양소에 다 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렇게 비타민 B들이 하고 있는 역할인데요. 그럼 비타민 B가 어디 있는지 식품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이걸 챙겨 먹을 거 아니에요. 어디 있는 것 같아요? 왠지 저기 보이는 음식에 조금씩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? 네, 지금 여기 보이는 것 제가 비타민 B가 들어있는 것들 다 이게 총집합돼 있는 건데요. 비타민 B의 특징은 이게 식품군이 딱히 없어요. 네, 채소에 있다? 여기 생선도 있는데요. 생선 옆에 또 과일도 있죠. 치즈도 있죠. 견과류도 있죠. 다온 곳에 다 있어서 비타민 1, 2, 3, 4 얘네들은 다 흩어져 있어요. 그래서 골고루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맞아요. 얼마 전에 저희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미국의 암 연구기관에서 암 환자들이 예방에 좋은 식품을 좀 한번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과일, 그리고 뭐 채소, 그리고 제가 좀 적어왔어요. 토마토, 호두, 아스파라거스, 브로콜리, 방울, 양배추, 이거 좋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? 뭐 당근, 마늘, 케일, 뭐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커피와 차 이쪽도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단이 암에 좋은 암을 예방하는 이런 음식들을 한 가지만 집중해서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이걸 모두 골고루 먹는 게 포인트라고 네,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방금 영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타민 B가 여러 곳에 골고루 다 있다는 것들이 진짜 여러 음식들을 좀 식단으로 잘 만들어서 많이 섭취하고 밸런스 있게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
자, 그러면은 비타민 B가 사실은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저희가 한 가지 더 숨은 포인트가 있죠.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. 네. 비타민 B는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포인트를 한번 비타민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, 여러분? 네. 한번 네. 볼까요? 네. 우리 아까 제가 활성산소 앞에도 얘기 드렸는데 이 활성산소가 약간 그 TCA 사이클 힘이 되려면 그 에너지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요. 이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이 에너지 공장이고요. 이 에너지 공장에서 잘 돌아가야 비타민 B가 있어야 잘 돌아가고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오는데요. 이 공장을 잘 돌리다 보면요. 마이토콘드리아 공장이 돌아갈 때 활성산소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. 숨만 쉬어도 나옵니다. 근데 이 숨만 쉬어도 나오는 이 활성산소가 DNA를 공격하게 되고 이 DNA는 온 세포에 다 있잖아요. 그래서 내 눈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내 신장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간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이 DNA가 어느 DNA를 공격할지는 모릅니다. 그게 공격받는 것이 암으로 발현이 되게 되겠죠. 근데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것들이 바로 항산화제라고 하는 건데요. 이 항산화제 보면은 이게 프라이팬이 이렇게 녹슬잖아요. 관리를 계속 해주고 닦아주고 세제로 닦아주고 또 이렇게 해야 우리가 기름칠도 해주고 해야 번들번들해지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해주는 우리 몸이 계속 노출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시 재생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활성산소가 나올 때 비타민C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비타민C를 이거 비타민C 다 아는 뻔한 얘기인데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어떻게 알약으로 먹을지 아니면 식품으로 먹을지 어떻게 먹는 건지 제가 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. 그 항산화제 중에서 그 강력한 게 비타민C 이런 건데 이 연구를 1990년에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비타민 E라든지 A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면 먹다 보면 암 발생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규모 임상 연구를 실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에 이 사람들이 암도 안 걸리고 발생률도 암도 걸렸던 사람이 재발도 안 했을 것 같고 굉장히 큰 효과를 냈을 것 같아서 중간 점검을 했는데 이 연구를 중단을 해버렸습니다. 왜 중단을 해버렸냐면 괜찮은 효과가 날 줄 알았는데 암 발생률도 굉장히 높아지고요. 그리고 암이 있었던 사람은 재발 확률도 되게 높아졌어요. 항산화제가 이거 다 막아주는 줄 알았는데 역효과가 났잖아요. 우리 계산대로 안 갔네?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항산화제가 암세포도 보호하기 시작한 거죠. 네, 이 비타민C나 뭐 다른 애들이 암세포도 다 이제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적정량을 잘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. 네. 중요한 포인트네요. 네. 우리가 좋다고 해서 막 메가도즈 요법을 쓴다던가 메가도즈 요법 많이 쓰시거든요. 비타민C 막 만냥 정도 해가지고 농축해서 쓰신다든지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한 환자, 대상들이 있어요. 그거 다 실행하면 모든 환자들이 암에서 해방될 수 있겠죠. 근데 그게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 거고요. 그런데 여기 항산화제는 이제 대한암예방학회에서 얘기해 주기로는 항산화제를 약보다 먹는 거는 과일이나 채소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. 네. 근데 보통은 약이나 비타민 영양제 네. 이런 걸로 많이들 섭취하시죠. 네네. 네. 근데 알약으로 먹는 게 효과적이신 분들이 있어요. 그걸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네. 식품으로 먹는 비타민C, 알약으로 먹는 비타민C 어떤 게 나은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자마라는 되게 미국 내각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되게 권위 있는 저널이에요. 네. 논문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낼 수 있는데 이 되게 점수가 높은 곳에서 낸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영양제를 암에 걸리지 않는 분들의 영양제를 어떻게 먹는군가 안 먹는군가.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도 암이 아니고 저도 암이 아니잖아요. 근데 여기서 한 분은 영양제를 먹고 있고 영양제를 저는 안 먹고 있어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암 발생률이 더 있는지 아닌지 이 연구를 한번 해본 거예요. 되게 궁금하네요. 네. 근데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래프 있잖아요. 별 차이가 없대요. 네? 영양제를 암 걸리기 전에 영양제를 챙겨 먹는 군과 안 챙겨 먹는 군에 큰 차이가 없다. 그래서 식사 중에 채소나 야채로 충분히 챙겨 먹는 게 가장 좋고요. 너무 과하지 않게. 제가 보면 만나보면 과하게 너무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영양제 요즘 비싸요. 네. 네. 근데 이 두 번째 군은 뭐냐면요. 이미 암이 걸렸을 때 영양제를 챙겨 먹는 군이 재발 확률이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. 영양제를 추천하는 거네요, 그럼? 네. 그래서 암이 이미 내가 암을 한번 걸렸고
그리고 이제 완치 판정도 받긴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암 진행 중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.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영양제를 좀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이제 암이 걸리시기 전이라면 암 걸리기 전에 우리가 건강한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면 채소 잘 먹고 다양한 색깔로 먹고 그다음에 과일도 다양한 색깔. 과일 안 드시는 분은 과일을 평생 안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. 과일 시큼하고 나는 과일 안 먹어. 과일 당만 많아서 당뇨도 올 수도 있고 안 먹어 하는데요. 채소가 안 갖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엄청 많이 이 DNA를 복구할 수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과일이거든요. 이 과일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.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?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.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아프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앨리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하루에 잠깐 라이브로 1시간 정도 원데이 코칭 시간을 갖습니다. 영희들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.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원데이 코칭 준비했습니다.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따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작심 3일 되시는 경험 많이 하셨죠? 자가 설문을 하신 분들께 유형별로 큐레이션 된 영상을 한 달에 8번을 드리게 되고요. 영상을 보시고 미션이 생깁니다. 일주일에 3번씩 따라하게 되면 미라클 챌린지가 모여서 여러분들께 정말 미라클한 건강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건강 습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. 재밌게 하실까요?